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 워크 스네일 아바타 FPV VRX가 도착해서 이거의 언박싱 영상 찍어보려고 합니다. 이거 언박싱을 하려고 보니까 이게 도대체 뭔데?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간단히 디지털 FPV 고글의 역사를 한번 설명해보는 걸 먼저 한번 해보려고 해요. 자, 그러면 한번 요거 순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원래 FPV는 이렇게 아날로그로 영상을 전송했었죠. 이 백샷 고글이 아날로그 고글의 그 베스트셀러입니다. 그러다가 2019년에 DJI에서 이제 DJI 디지털 FPV 시스템을 내놓는데,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FPV를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됩니다. 이때 나온 게 이제 DJI FPV 고글 V1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이때는 이제 그 드론 제품을 내놓은 것은 아니고 커스텀 기체에 장착하는 에어 유닛과 이 유닛으로 조종 신호를 보내는 DJI FPV V1 조종기를 내놓습니다. 그 다음에 2021년에 이제 DJI가 완제품 DJI FPV 콤보를 출시하면서 DJI FPV도 지원이 되는 요 DJI FPV 고글스 V2가 나옵니다. 그리고 2022년에 이제 이 DJI 고글 2가 나옵니다. 여기서 이제 이상한 점이 왜 DJI FPV 고글스 V3가 아니고 DJI 고글즈 2냐? 그러면은 DJI 고글즈 1이 있었냐? 네, 있었습니다. 사실 DJI에서는 2017년에 DJI 고글이라는 제품을 출시했었습니다. 이 고글은 매빅 프로 같은 이제 센서 드론에 호환되는 제품이었습니다. DJI 고글즈 RE라는 레이싱 에디션도 있었는데, 이때는 이제 DJI 오큐싱크 에어 유닛이라는 게 있었죠. 다만 이 제품은 유닛이 크기도 하고 레이턴시가 안 좋아서 FPV에서 크게 활용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. 아, 이제 여기까지 DJI의 고글은 족보가 대충 다 그려졌습니다. 이와 같은 이제 디지털 FPV 고글 시장에서 DJI의 독주를 견제하는 제품들이 이제 속속 출시가 되었는데요. 대표적인 것이 낮은 레이턴시에 초점을 둔 H0 시스템입니다. 2020년에 샥바이트라고 기존의 이제 아날로그 고글, 이런데 아날로그 고글에 연결하는 형태의 VRX가 출시되었고, 2022년에는 HD0 FPV 고글즈 출시가 되었습니다. 이렇게 이제 HD0 계열이 하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또 다른 주자는 이제 워크스네일 아바타 시스템인데요. DJI의 FPV 드론 아바타와 헷갈리게 또 여기서 아바타가 나옵니다. 이 스펠링이 다르죠. 아바타에는 R이 없고 아바타 여기에는 R이 있습니다. 고글은 이제 대표적으로 두 제품이 있는데, 하나는 백샷의 도미네이터, 그리고 그 캐덱스의 워크스네일 아바타 디지털 HD 고글 이렇게 되겠습니다. 다 매우 고가인데, 최근에 이제 캐덱스에서 워크스네일 아바타 FPV VRX, 바로 요 제품이죠. 요거를 요 VTX랑 합쳐서 두 개를 합쳐서 고작 이제 199달러에 프리오더 가격으로 내놓으면서 좀 많이 화제가 되었었습니다. 저도 그때 이거를 이제 참지 못하고 질렀고요. 이거를 11월 거의 초에 사전은 주문을 했는데, 엊그저께, 그러니까 12월 30일 날 이게 도착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VRX는 이 자체로는 고글의 디스플레이는 없지만, 이게 이제 그 요런 그 HDMI 인풋이 있는 요 백샷 고글을 보면 그 HDMI 인풋이 있거든요. 미니 HDMI 인풋이 있는데, 요게 있는 고글에 연결해서 쓸수 있도록 하는 이제 비디오 리시버를 의미합니다. 그게 VRX인데,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백샷 고글에는 이렇게 HDMI 단자가 있어서 쓸 수가 있는 거고요. 왜 이걸 하냐? 그럼 지금 이것도 이렇게 고글 2도 좋은데 왜 이런 아바타 VRX에 관심을 갖느냐? 그게 이제 요 원셀 배터리에서 작동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인데요.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입력 전압이 3.1에서 5V로 1셀 배터리에서도 이제 작동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요런 미니 후프에서도 이 VTX를 장착을 해서 날릴 수가 있습니다. 무게도 가볍고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언박싱 해보려는 거는 요 아바타 FPV VRX, 이제 요게 이제 영상을 수신해줘서 고글에 이제 영상 신호를 입력해주는 그런 장치인데, 요
VRX 요거 하고, 그 다음에 FPV 드론에 장착돼서 요 영상 신호를 보내주는 요 VTX 두 개. 하나는 입력 전압이 6에서 25.2V 짜리로 2셀 이상 돼야지 그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그 VTX 하나랑, 그 다음에 요건 1S, 그러니까 1셀 기체에 넣는 그런 그 VTX 하나, 이렇게 두 개를 각각 언박싱을 해볼 거고요. 그리고 제가 요거랑 같이 날려보고 싶어서 산 그 베타 FPV에서 나온 메테어, 이게 메테오 75 요 기체, 요것도 한번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워크스네일 아바타 FPV VRX고요. 아, 이게 언박싱 할 때 이 설레임. 오, 진짜 조그마네. 보시면은, 오, 진짜 생각했던 것보다도 진짜 조그마구나. 오, 그냥 이렇게 손바닥에 이렇게 들어갈 정도 크기고요. 장착을 해야 되는데요. 이거 장착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다. 여기에 뭐 연결하는 뭐가 있나? 이렇게 쓰는 겁니다. VRX 본체고요. VRX를 이렇게 아마 스티커로, 양면 스티커로 붙이라고 이렇게 양면 스티커가 들어가 있나 봐요. 이게 요걸로 다 고정을 못할 수 있으니까 그냥 요걸로 붙여서 해라, 이런 건가? 여기에 끼는 안테나가 이게 총 4개가 있는 거죠. 요렇게 모든 방면으로 이제 그 전자파를 보내는 거고, 여기 이제 2개, 요게 패치 안테나인 것 같아요. 이게 한 방향으로 보내는 거.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제가 틀리거나 이러면은 뭐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게 다네. HDMI 케이블, 미니 케이블. 여기에 넣어주고, 이렇게 해서, 이제, 백작 고글을, 이거를 이제 디지털, 고글로다가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. 고글에도 그 전압이 들어가야 되고, VRX에도 전압이 들어가야 되니까, 분기를 시키네요. 요렇게, 전원은 공급하도록, 요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. 요거는 그냥, 요거를 마운트 할 수 있는 요 나사랑, 요게 들어있는데, 여기에 뭔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3D 프린트나 이런 게 같이 올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. 11.4cm고요. 이렇게 4.6cm. 펠시아 고글이 원래 이렇게 224g인데 요거까지 올리면은 319g. DJI 고글이랑 비교를 했을 때 오히려 가볍네. 오, 괜찮은데? 자, 이어서 이제 요 두 개 VTX를 한번 언박스 해보겠습니다. 요게 뭐냐면은 요 VTX에 내장 메모리를 연결해서 바로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어요. 거기에 이렇게 케이블을 꽂을 수 있게끔 돼 있는 그 케이블인 것 같고요. 여기 있네.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 같고요. 플라이 컨트롤에 연결하는 거네요. 플라이 컨트롤에 TX-RX 그라운드 볼테지 5V 미만으로 이렇게 연결하게 딱 돼 있네요. 그래서 25.5. 그 다음에 카메라가 사이즈가 이게 너무 작으니까 요거를 요게 안 맞을 경우에는 이렇게 마이크로 크기로 씌울 수 있는 요게 하나 더 오고요. VTX를 그 마운트하는 나사들도 같이 와 있는 거구나. VTX 안테나. 이렇게 해서 여기 안테나를 여기 이렇게 꽂아서 이렇게 쓰게끔 왔습니다. VTX 캐덱스 비스타랑 비교를 해보면은 더 넓고 이렇게 넓게 돼 있네요. 그리고 훨씬 얇습니다. 넓네요. 얘도 25.5네. 그래서 여기에 딱 맞아 들어갈 것 같습니다. 요 핀으로다가 요 내장 메모리에 있는 그 영상을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안테나가 두 개 달리는 시스템이네요. 이렇게 양쪽에 두 개를 마운트를 두 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짠. 부드러운
오호, 이거 생각보다 크네. 워크 스네일. 여기에 이렇게 배터리가 두 개가 같이 붙어져 있지?